짧은 점심시간에 갖는 즐거운 커피 타임.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커피잔을 마주합니다. 지름이 9cm 정도 되죠. 그런데 바로 이 9cm 때문에 우리는 종종 커피를 쏟아버리곤 합니다. 9cm가 커피를 쏟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조심해서 걸어도 커피를 쏟는 이런 분들을 위해 작은 탐사, 소탐해봤습니다. 커피는 이럴 때 쉽게 넘칩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갑자기 출발할 때, 또는 갑자기 멈춰섰을 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커피가 넘친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관성의 법칙 때문이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조심해서 걷는데도 커피를 쏟을 때입니다. 커피 양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걷기만 해도 넘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급한 걸음걸이 때문은 아닐까요? 저희는 진동의 속도를 바꿔보면서 흔들리는 액체를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액체를 빠르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물결은 잔잔하게 일 뿐이었죠. 반대로 액체를 매우 천천히 흔들어 보았는데요. 이때도 잔물결이 일 뿐 액체가 크게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두 실험의 중간 진동수에서는 네 번째 진동에서 이미 액체가 용기의 윗면을 때렸습니다. 커피컵이었다면 이미 커피가 넘쳤겠죠. 보다 빠르게 용기를 흔든다고 해서 또는 느리게 흔들다고 해서 액체가 더 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봉진주기 때보다 더 작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봉진주기와 유사하게 움직일 때 슬로싱, 그러니까 유체의 움직임이 격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공진이었습니다. 공진은 어떤 물체가 본래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에 힘을 가할 때 떨림이 다른 때보다 크게 증폭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테이블, 의자, 컵, 숟가락 같은 물체도 모두 모양이나 밀도에 따라 고유한 진동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진동을 주면 진동의 세기는 다를지 몰라도 진동수, 즉 흔들리는 속도는 일정하죠. 한편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액체는 어떨까요? 커피잔 같은 경우는 이 길이, 그 다음에 커피가 담겨 있는 깊이에 따라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있다가 조금 더 빨리 흔든다든지 조금 더 천천히 흔든다든지에 따라서 이 자유 표면에 생기는 파형이 조금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이 자유 표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하고 제가 흔들어주는 그 운동의 주기가 동일하게 되면 공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심한 타의 특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걸을 때 이 두 값이 정말 같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 식들로 테이크아웃 컵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봤습니다. 자, 이게 커피컵이 저희들이 흔히 마시는 커피컵이 있습니다. 지름이 한 8.8cm 정도 되니까 9cm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체 깊이가 한 4cm 정도 되는데 다 담지는 않을 거거든요. 12cm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4.6Hz가 나오죠. 그 만약에 보폭을 4.6Hz나 그러면 공진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고 4에서 5Hz 정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진동을 하면서 가는 것이 심한 슬로싱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커피물이 넘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걷습니다. 3초 동안 평균 6걸음, 1초 동안 2걸음 걷는 셈이니 걸음걸이로만 따지면 진동수는 1에서 2Hz 정도입니다. 이 진동수는 저희가 계산한 커피의 고유 진동수 4에서 5Hz와는 다르죠. 그건 이 논문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커피컵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진동수는 2Hz로 우리가 발을 내딛는 동안 생기는 진동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손끝은 몸통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때 커피가 쏟아지도록 하는 건 바로 이런 컵의 앞뒤 흔들림입니다. 그런데 논문에 따르면 컵의 앞뒤 흔들림은 4Hz로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면서 커피의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진동수의 앞뒤 흔들림이 생기는 거죠. 커피를 쏟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본 논문의 저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You hold it from the top. You gaze straight forward and start walking backwards. 뒤로 걸어갈 때나 컵을 위로 잡았을 때 커피의 고유 진동수인 4Hz에 꼭 맞는 흔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잡는 거랑 이제 차이를 보시면 자유도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보통 이제 7자유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손목까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으면 여기 손가락 때문에 자유도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자유도 정도가 최소 더 많이 여유로운 자유도가 생기기 때문에 충격 흡수나 아니면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한 매니플레빌리티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커피 문제로 시작한 이번 소탐은 로켓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손에 감각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감각은 이 유체가 이 용기에 힘이나 모멘트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로켓의 궤적을 변화시킨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못하죠. 동일한 문제라는 생각. 로켓은 또는 우주선은 한 궤적을, 정해진 궤적을 따라서 가서 타겟을 하든지 어떤 궤적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힘이나 모멘트를 하게 되면 중간에 궤적을 막 바꾸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로켓 개발, 우주선 개발이 한참 열을 올릴 때 이 솔루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좋습니다. 소탐 대실에 알려주세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